대한민국 대표 손연재입니다. 한국 대표 제주사상 첫 메달의 주인공, 순정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사랑스러운 매력의 국민 요정 손연재 선수를 만났습니다. 한 촬영 현장에서 열심히 춤손씨를 뽐내고 있는 손연재 선수. 정말 깜찍하죠? 언제 그렇게 춤 연습을 했어요? 이번에 갈라쇼 준비하면서 네. 춤이 많이 들어가서 좀 많이 배웠어요. 평소 때 이렇게 좀 좋아하고 잘 추는 춤 있어요? 이렇게. 최근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리듬체조 갈라쇼를 선보였는데요. 깜찍한 댄스부터 새로운 변신까지 4천여 명의 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제가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기분 좋은 것도 있죠? 네,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시니까 네. 기분 훨씬 좋아요. 항상 교실 창가에 이렇게 남학생들이 모여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친구들이 사인 좀 해줘?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인 정말 해줘요? 네, 달라니까 해줘야죠. 광고계에서도 러브콜 1순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손연재 선수를 위해 연예가 중계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누군지 알겠어요? 네. 직접 쓰신 네. 제가 썼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생각을 많이 또 해봤어요. 네. 심각하게. 네, 근데 네. 그냥 비스트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배님 같이 계실 때가 가장 멋있고. 그렇다면 국민 요정의 이상형은 누구일까요? 두준 씨. 빅뱅의 탑씨. 탑씨. 아, 그러면 CD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감사한 마음만 받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네. 네. 이렇게 할게요. 오, 의외의 답이에요. 손정 씨가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무의. 괜찮아요? 하나, 최종 선택은? 네. 저는 재밌는 분들 좋은데. 정말요? 네. 그래서 유세윤 씨를 이상형으로. 유세윤 씨, 정말 좋겠냐? 안녕하세요. 저 방송에서 되게 잘 보고 있고요. 정말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9월까지는 정말 앞만 보고 네. 열심히 해서 출전 티켓을 따고 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있을까요? 네. 그때까지 또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리듬체조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 네. 아, 당장 오늘 하루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많이 해봐요. 근데 나중에 더 네. 좋은 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참자고 이런 것 같아요. 손연재 선수 정말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연예가 중계가 항상 응원할게요.